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내 군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6일 북한은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이용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특별감시선은 우리 군이 대응을 시작하기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이곳은 대한민국의 공군 전력을 이용해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별감시선은 휴전선에서 불과 50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속도를 고려하면 불과 수분 이내로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척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지난 6일 자행한 북한의 도발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북한은 결국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야 했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감시하고 있던 우리 군이 도발 징후를 포착한 즉시 F-15K 등의 전투기 30대를 출격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당시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만 느끼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우리에게 도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감시선을 침범한 건 최근 재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 다시 공고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북한이 발작하다 못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한국 해군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자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군이 모두 예상한 범위 이내였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았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그 빈도가 더욱 잦아졌으니 의례 도발 행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4일 북한은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날 북한은 특수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신경을 제대로 긁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훈련을 끝내고 모항으로 되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선수를 동해로 돌렸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주한미군은 동해상에 각 두 발씩 총 네 발의 에이테큼즈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도대체 뭐길래 한국과 미국이 이토록 강력한 대응을 단행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탄도미사일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제1요소는 사거리이며 제2요소는 탄두중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단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평양은 기껏해야 200km 남짓한 사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충분히 괴멸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보유한 현무2의 가장 초기형인 현무2 A가 탄두 중량 1톤에 최대 사거리가 300km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거리 3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을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TBM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주한미군에서 발사한 에이테큼즈도 사거리 300km 이하의 탄두 중량은 227kg인 TBM이었습니다. 다만 현무2 A처럼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라 M270 MLRS 로켓포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매우 가벼운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북한을 상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정도의 사거리로도 충분히 적의 핵심 거점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적성국은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의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은 점차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행보는 가히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만 봐도 왜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육전대는 우리나라의 해병대와 비슷한 조직인데요. 과거 중국의 육전대는 1980년 하이난성에서 1여단을 창설하면서 6,000명 수준이었지만 남중국해의 마찰 심화와 함께 2017년 육군과 공군의 여단 중심 편제 개편을 통해 그 수를 크게 증가시켜 현재는 8개 여단이 되었습니다. 또 2021년 기준 그 병력은 무려 4만 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이전까지 세계 2위의 해병대 전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제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대의 유사시 임무가 대만 침공의 교두보 확보와 더불어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력을 저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급하게 구식화된 장비를 현대화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광역무기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은 서울 기준으로 1000km나 떨어져 있고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일본의 도쿄도 1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DF-15, DF-16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2A로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반격조차 못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 확보에 발맞춰 현무를 사거리 300에서 1000km 수준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현무2C로 개량했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거듭해 얼마 전 대중에 알려진 현무-5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두 국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괴물 탄도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8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300km의 TBM이지만 6톤 탄두 기준 최대 사거리 600km의 SRBM이 될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입니다. 사실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8톤 이상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북한의 지하 벙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탄두 중량을 일반적인 TBM이나 SRBM 정도로 줄이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탄두 중량을 더 줄이면 최대 사거리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한국은 외교적인 견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요. 만약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맞대응할 게 없어 전전긍긍할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강이라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치욕적인 외교를 겪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중국의 사드보복이라는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권 국가들과 대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꺾을 요량으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 수천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수십 일 동안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가며 태평양을 가로질러야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모래 항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강력한 탄도 미사일이 있더라도 사정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요격될 확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의 냉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최근 자주 국방을 내세워 개발한 무기체계들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즉 중국은 항시 한국의 MRBM을 경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실 MRBM은 비교적 사거리가 짧고 개발하기도 쉬워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이면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습니다. 또 국제적인 제재에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진기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바로 중국의 원대한 계획 중 첫 번째 스텝인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재확인한 도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급하게 회항하고 한국과 주한미군이 에이테큼즈를 발사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호로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km입니다. 고도는 970km였고 속도는 무려 마하 17에 달하는 IRBM이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거리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 IRBM의 사거리 내에는 괌이 있기 때문입니다. 괌은 일반인에게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 국토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당장 유사시 한반도 무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폭격기 전력이 위치한 곳도 바로 괌입니다. 그런데 괌이 북한의 미사일에 무방비로 폭격당한다면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지원할 가장 빠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단독 국방력만으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적성국의 사거리 5,500km 이상인 ICBM 전력도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이름처럼 중국과 북한에서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 등 다양한 종류의 ICBM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DF-31, DF-5 등의 IC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LGM-30 미니트맨 3와 함께 핵 공격 수단으로서 아슬아슬한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ICBM은 사거리 6,000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다 대기권에 들어서면 최대 마하 30까지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미국이 보유한 GBI가 대기권 밖에서 ICBM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엄청난 숫자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100% 요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탄두 ICBM 미사일인 MIRV까지 나타난다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집니다. 현대 기술로 ICBM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상승 단계 요격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동북아 정세의 키맨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이 뛰어나긴 하지만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최초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에서 300km 이내에서 사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 이점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진척도가 상당히 순조로운데요. 그래서 이 기술마저 우리가 확보하면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협할 때 썼던 핵카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 전 KF-21 보람의 개발진이 황당한 중국의 주장으로 억울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DX코리아 2022에서 공개된 KF-21 네이비에 대해서는 함재기를 만들 기술도 없는 한국이 모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라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이런 비난 여론에 불을 붙인 건 지난 9월 28일 공개된 KF-21 시험 비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KF-21 시험 비행은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며 최초로 언론 공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날은 드디어 랜딩 기어를 접고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언론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작 랜딩 기어 하나 접은 게 뭐가 대수냐라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KF-21은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또 KF-21은 무장창을 내장하지 않고 모두 외장에 걸었다는 점은 큰 문제다라며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정말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아까운 헛소리입니다. 먼저 KF-21이 랜딩 기어를 접었다는 건 본격적인 성능 시험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착륙과 저속 순항 성능은 이미 완벽한 검증이 끝났다는 건데요. 이제부터는 마하 1.8에 달하는 최대 속력 비행과 최대 중량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시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KF-21의 성능이 하나하나 세상에 증명될 일만 남았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수많은 국가의 외신, 군사 관계자들과 중국 같은 적성국의 일각에서까지 KF-21의 비행에 초집중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만큼 KF-21의 미래 가치는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은 절대 제니10을 이길 수 없다는 식의 단정은 공중전의 승패를 전투기의 세대 구분으로 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KF-21은 4.5세대 전투기 최종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4.75세대니 4.9세대니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지경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전투기의 세대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결정적 차이는 스텔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뿐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세대 나눔은 초음속 비행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통한 시계 외 교전이 가능하면 3세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으로 전천후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면 2세대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면 1세대 전투기로 구분하는 건데요. 세대마다 수행 가능한 작전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4세대와 3세대의 차이처럼 세대 구분이 확실하면 전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4.5세대는 초창기 4세대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스텔스 기술과 탐지 분야에서 엄청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덕에 일반적인 5세대 전투기와는 그 경계가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KF-21은 이미 기본적인 스텔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공 공대지 표적의 식별, 탐지, 추적을 담당하는 A4 레이더와 공대공 표적의 적외선 신호를 탐지 및 추적하는 IRST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스텔스기를 포착하는 능력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공격 측면에서도 레이저 유도와 광학 유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EOTGP 타겟팅 포드를 달 수 있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레이더 장비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독자 개발 장비라는 것입니다. 이 덕에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록3 개량부터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나 혹은 제한적인 6세대기의 성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에 달하는 놀라운 국산화율도 한몫했는데요. 즉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로서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세대 구분에 따라 중국의 제니10에 비해 KF-21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합니다. 과연 진짜 허풍을 떨고 있는 게 누구인지 공중전에서라도 붙어보고 싶은 지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니10은 중국의 질적 주력기로서 뻥 스펙이 너무나 극심해서 모의 공중전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세계 군사 전문가마다 제니10의 스펙을 서로 다르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니10의 바로 아래 체급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 젠텐시와 KF-21을 비교해보면 얼추 두 기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계 외 교전이 보편화된 현대의 공중전에서는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먼저 때릴 수 있느냐로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 1제곱미터인 대상을 최소 16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탐지 능력은 이보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우리 공군이 요구한 KF-21의 성능 최소 조건은 RCS 1제곱미터인 물체를 160km에서도 탐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젠텐시는 같은 조건에서 탐지 능력이 최대 130km로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즉 KF-21의 최소 탐지 능력과 젠텐시의 최대 탐지 능력을 비교해도 벌써 30km가 차이 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RCS 1제곱미터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젠텐시의 RCS는 1제곱미터로 앞서 말한 대로 160km 밖에서도 KF-21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F-21은 외형적인 스텔스 설계로 인해 RCS 값이 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RCS 1제곱미터인 RO는 형성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RCS 0.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L5 수준의 저피 탐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3의 경우 RCS 0.01제곱미터가 목표인데요. 따라서 젠텐시로는 100km 바깥에서 절대 KF-21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젠텐시가 KF-21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 70에서 9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국보다 1.7배 이상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중국은 젠텐시가 4.5세대의 끝판왕급 기체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제니10은 지난 2018년 인도의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0MKI의 탐지 및 추적을 허용하면서 실제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호이 30MKI 개발된 지 20년도 넘은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KF-21과 제니10은 정말로 붙어봐야만 길고 짧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단지 반세대가 차이 난다고 무조건 제니10의 승리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처참한 전투기 제조 기술도 공중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항공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이 모형으로 KF-21 네이비를 만들어 놓고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며 눈속임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함재기인 젠35는 표절 의혹까지 추궁받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젠35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의 F-35 설계도를 빼앗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해킹이 가해졌고 실제로 얼마 뒤 공개된 젠35는 쌍발기라는 것을 제외하면 F-35와 놀랍도록 유사한 외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의 전투기들은 전부 이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힘을 축적하고 있던 시기에는 러시아 전투기를 카피 생산했고 본색을 드러내도 될 만큼 힘을 쌓았을 때는 미국 전투기들을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 전투기 제조 기술에 독이 되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탄탄한 기본 기술 없이 답안지부터 확인하면서 모래 위에 고든 기술을 싸다 보니 전투기를 실전에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개량하는 기술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3년 배치 예정인 젠35는 지금도 중국 파일럿들에서 조차 함재기로 젠35를 타느니 차라리 구형 젠15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함재기는 단순히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싣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선 함재기는 튼튼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내구성 이상의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500에서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최소 시속 200km를 돌파해야만 무사히 이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에서 륙에 사용할 수 있는 거리는 기껏해야 200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대식 항공모함의 대부분은 캐터펄트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전투기를 이륙 가능한 속력으로 가속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이자 젠35의 모함이 될 003형 푸젠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함재기에는 무려 8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게다가 캐터펄트는 랜딩기어를 잡아끄는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함시키기 때문에 노즈기어와 랜딩기어에만 30톤 이상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를 견디겠답시고 무작정 함재기 장갑을 두껍게 만들 수도 없는 게 활주로의 한계 때문에 이륙 중량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함재기인
F-35B의 최대 이륙 중량은 27톤입니다. 기본형인 F-35A의 31.7톤보다 무려 4톤 이상 가볍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장갑 두께가 아니라 내부에서 상당한 내구성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KF-21 네이비를 봐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함재기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벌크 헤드를 강화하고 랜딩기어의 둘레를 키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즉, 무수한 연구 끝에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함재기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이미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할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젠35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량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함재기를 만들 능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젠35의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벌크 헤드 등을 강화할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애초에 자체 연구를 통해 스텔스 함재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 아예 개량을 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중국 함재기 개발 능력은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꼴입니다. 게다가 날개 면적도 문제입니다. 함재기는 앞서 말한 짧은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해 날개 면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기존 함재기인 젠15도 주익 면적이 62제곱미터가 넘습니다. KF-21 네이비도 기존 46.5제곱미터에서 주익 면적을 20% 이상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익을 키우면 공간이 제한적인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F-21 네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함재기가 날개를 접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젠35의 주익 면적은 고작 4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날개를 접지 않고 그대로 격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젠35의 성능에 비해 중국이 보유한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엔진 출력 부족까지 더해지면 젠35가 얼마나 강력하냐 보다 젠35가 제대로 이함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왜 중국 해군 내부에서 젠35를 거부하고 있는지 알만한데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중국의 국방력은 질적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네이비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중국과 초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합참의장이 직접 KF-21 네이비의 개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KF-21 네이비는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항모를 중항모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함재기부터 항공모함까지 완전한 국산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부디 KF-21 네이비과 중형항모 개발의 확실한 천명으로 더 이상 중국의 비열한 정치 공작이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패배가 점차 확실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끈 비밀병기가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공대지 미사일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에 빠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미사일 하나로 그동안 러시아군의 제공권 장악 시도가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그 자체인 셈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전체 공군력의 60%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600여 대의 전투기, 폭격기, 공격 헬기 등이 투입되었고 하루에만 평균 200회를 출격시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많아봐야 일평균 10회 수준의 출격을 기록한 데 비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단순 숫자로만 비교해보면 도저히 러시아 공군의 패배가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공군의 제공권 장악 실패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밝혀지면서 결국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구식화된 군사 교리에만 묶여 지상군의 화력 지원에만 그쳤습니다. 즉 수백, 수천억 원이나 하는 전투기로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폭탄이나 떨궈주고 미사일이나 날려주는 게 임무의 전부였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호이 27, 미그 29 같은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몰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방공망과 레이더 시스템, 보급 등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도입을 시작한 지 40년도 더 넘은 구식 전투기로 필사직생의 작전을 단행한 건데요. 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구식화된 러시아군의 군사 교리로 인해 러시아 공군이 제때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이 이처럼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됐고 이와 함께 미국의 비밀병기가 투입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엄청난 질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공대지 미사일로 21개 이상의 러시아군 대공포대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단 며칠 사이에 무려 6,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공군 전력을 무력화시킨 노보페도리우카 사키 공항 폭격도 이 비밀병기가
사전에 방공망을 장악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비밀 병기가 바로 AGM-88함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하나를 뭘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냐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전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함은 평범한 공대지 미사일이 아닙니다. AGM-88함 공대지 미사일은 길이 4.1m, 직경 254mm로 최대 90km 바퀴, 레이더 신호를 전문적으로 추적해 파괴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 마하 2.9인데요. 함 미사일이 러시아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이유는 미사일의 파괴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함 미사일은 레이더만 파괴하는 세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SP모드입니다. SP모드는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서 함을 탑재한 전투기의 자체 센서를 이용해서 적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고 목표 지점으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전투기에 뛰어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명중률이 높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함을 탑재한 기체의 센서 성능이 우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미사일의 성능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형 전투기가 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모드인 TOO 덕분입니다. TOO 모드는 함 탄두 부분에 탑재된 자체적인 센서를 이용해 적 레이더를 탐지하는데요. 이 덕에 전투기가 함이 보내오는 최소한의 정보를 해독할 수만 있으면 되고 비교적 구형 기체로도 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레이더 탐지 센서의 크기 차이로 사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B 사전 계획 모드입니다. 이는 함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적 레이더의 좌표를 입력해두는 방식인데요. 이 모드에서 전투기는 그저 운송수단으로서 지정된 위치까지 날아가 함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입력된 좌표를 바탕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의 10에서 15km 전방에서 함의 자체 센서를 작동시켜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 파괴합니다. 이 PB 모드는 센서 범위 밖에서 미리 좌표를 입력하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만큼 사거리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50km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생존성 면에서도 월등하고 함을 포착한 적이 레이더를 꺼버려도 미리 지정된 좌표를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적 방공망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급변하는 전장 상황이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힘든 모드인데요. 전쟁 초 우크라이나군은 함 미사일의 이 세 가지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완벽히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함 미사일은 단순한 유도 미사일이 아니라 게임 체급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효율 좋은 대방사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서 적 방공망 제압인 시드를 통한 제공권 장악은 전쟁 초반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전술입니다. 전장에서 공군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공권을 장악하면 전장의 범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한 단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전투력과 병사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제공권을 장악한 쪽에서 적의 보급 집결점을 파괴하고 지원 부대를 저지하면 전장 외적인 부분에서 동등했던 힘의 균형을 단번에 역전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제공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라는 유치원생과 러시아라는 프로복서의 싸움이나 다름없던 힘의 격차가 제공권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 완전히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제공권 장악은 비단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의 움직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면 적의 정찰기가 아군의 움직임과 배치 등을 죄다 훑고 돌아가더라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제공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완전한 알몸으로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는 군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자만으로 똘똘 뭉친 러시아 지휘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압도적인 무력으로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러시아는 함에 필적하는 대방사 미사일인 KH-58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 지휘부가 무능과 자만의 끝을 보여주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도 허무하게 모두 놓쳐버려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패한 러시아군의 무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드가 상상 이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전쟁에서 시드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적 또한 대공포, 맨페즈, 대공미사일 등 방공체계를 총동원해 대공무기를 구축해놓았을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드는 단순히 대방사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한두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드는 전자전기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를 일순간 무력화하고 대방사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저공비행으로 적의 레이더를 파괴한 뒤 마지막 전폭기를 동원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시드는 피식자가 천적을 상대하는 초고난이도 전술로서 다수의 전투기 편대가 완벽한 작전에 따라 움직여야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공군에는
이런 고등 전술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 인해 훈련도가 엉망인 상황과 그나마 쓸모있는 첨단 장비를 모두 헐값에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나마 숙련된 파일럿들은 전쟁 초기 지상군 화력 지원을 위해 저공 비행을 감행하다가 우크라이나군 방공체계에 걸려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반 이후부터는 유능한 러시아 공군이 파일럿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를 극복하고자 10년 전 퇴역한 63세의 전 공군 소장이 재징병되어 전쟁에 나섰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격추되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전투기와 전자전기, 대방사 미사일 등 모든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내 만연한 부정부패와 지휘부의 무능으로 인해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미국 공국과 대적할 수 있다던 러시아 공군의 현실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미 AGM-88함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드 작전 수행을 위한 편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KF-16이나 F-35A 같은 미국 전투기에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이야 미국산 전투기가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노후 전투기가 교체되는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서 함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함은 어디까지나 공대지 미사일이지만 제한적으로는 공대함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 같은 소형 미사일이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을 격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은 해상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적 함선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함 미사일 몇 발로 중국의 이지스함을 깡통배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함으로 중국 해군의 최대 장점인 양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 대비 함선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해군 상황에서 함은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F-21에는 함을 탑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도발 행위가 있을 때마다 미국산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사실상 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KF-21의 함의 무장 탑재를 거부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개발진들이 함을 뛰어넘을 차세대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칭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AR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ARM의 자세한 스펙은 기밀에 붙여져 있지만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 AGM-88G AARGM-ER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AARGM-ER의 사거리는 250에서 300km, 최대 속도는 마하 4 이상으로 함에 비해 종합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KF-21에 장착될 ARM의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등한 세계 최정상 수준이 제공권 장악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대비 절대적인 양적 우위를 선점하는 게 불가능한 우리 군의 특성상 무작정 군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잔혹한 전쟁이지만 동시에 우리 군에게는 최선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중국의 침략에 대응해야 할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할 텐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계기로 선진강군으로 나아가는 초진화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